이건 제 부계정이다 보니까 골드가 별로 없어요.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범피 쓰는 원킹으로 해도 좋고 매피도 좋아요. 범피는 무조건 매피로 가셔야 해요. 점멸보단 잘 떠요. 맞으면 잘 떠요. 생각보다 맞으면 진짜 잘 떠요. 보이시는 거 같지? 이렇게 위치, 이제 운전수도사는 위치 선정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요. 보시는 거 같지? 그거는 이제 센스에요. 게임 센스에요.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딱 내가 어느 위치에서 영어로만 눌러가지 많이 몹들 땡길 수 있는, 이렇게 중간에 파워 들어가지고 이쪽 몹들, 이쪽 몹들 어느정도 어느정도 가야지 몹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위치 선정, 그건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게임을.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몹들만 모아가지고 잡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미리 조금 어느정도 염두를 하고, 염두를 하고 몹들을 모으시는게 좀 더 좋아요. 파편 뽑으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전 무기는 갑자기 파편을 잘 안해요. 파편은 아까워가지고. 보시면 왜 앞에, 요 앞에 있는 것까지, 보시면 앞에 있는 것까지 미리미리 제가 설명드리면서 하다, 이럴 때는, 이런 잡몹들 많을 때는 그냥 신나면 또 바로 까가지고 신나해서 정에 불러줘요. 괜찮아요. 잡몹 정도에 뭐 할 텐데 잘 안 죽으니까. 몹들을 좀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일거에 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아즈 말고는, 아즈 말고 괴멸자나 태양수호자, 괴멸자 태양, 태양수호자 없으면. 마파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파님 동, 아, 아. 파님 그 큐브 작업 좀 하고 계세요? 큐브 작업 하시는 분들 많더라. 요런 그 왕실 반지 무조건 뽑아야 해요. 왕실 반지 없으면 힘들어져요. 점점 판인 장비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가 왕실이 없어서 그래요. 혼자 하신다면 말씀해주세요. 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제 아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제 계정 잠깐 들어가지고 큐브 작업 좀 도와드리라고 해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파편 때문에 큐브 작업 좀 해야 하니까. 운수는 보름감 써요. 예, 해탈 때문에. 근데 무조건 보름은 안 쓰는데 쿨감 해탈로 가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보름은 검을 써주는 게 맞아요. 쿨감 해탈로 가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얘들은 근데 이 뚱뚱한 애들은 문제는 이거 모이지가 않아요. 여름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짜증나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령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좀 뭐지, 그 영어는 좀 자주 써주세요. 얘들 자꾸 도망가가지고 파티원들이 상당히 괴로워가지고요. 가급적 그 괴롭기 때문에 가급적 그 영어는 자주 좀 써줘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친듯이 연타하라 이게 아니고 한 1초 2초마다 한 번씩, 1초 2초마다 한 번씩 정도 눌러주시고요. 아, 맞다, 악사가 있으시구나. 사실 제가 그 빨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망치도 시킨 싫은 치만 확실히 망치는 그냥 제끼면 돼. 망치는 몹이 그런 많지 않기 때문에 몹을 제끼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아, 파리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제 방송국 이렇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저희랑 저희 방송국과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파니 항상 저희 방송국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셔가지고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파니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뭐, 다 됐다. 회전만 고맙습니다. 악사나 돌고요. 혼자 도시면 마이크 뭐지? 파티 없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 아는 분 뭐지? 아는 분 있는데 그 같이 어차피 작업해야 하니까 큐브 작업도 해야 하니까. 폭장 수도사는 이제 위치 선정 센스가 정말 중요해요. 위치 선정 센스. 이거는 계속 게임을 플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누가 칼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대충 말씀드리면 내가 눈앞에 있는 몸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눈앞에 있는 몹들 말고 저 앞에 있는 것까지 미리 예상해가지고 몹들을 한번 모아주고 앞에 가가지고 또 모아주고 또 중간쯤 여기 중간쯤 위치해가지고 몹들 이렇게 다음 몹들과 내가 눈앞에 있는 몹들과 그 위치 중간에 딱 맞춰서 들어가지고 영웅룸을 통해서 그 두 이제 두 센터에 있는 몹들을 동시에 모아놓는 게 중요해요. 뭐 지금 이렇게 못 모으고 일쯤에 와서 또 못 모아주고 이렇게 합치는 거. 이 컨트롤 요 정도만 하시면 최소 이제 뭐지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눈앞에 있는 몹들 말고 계속 모으는 거는 조금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스피드 한 파트 여기는 지금 없죠. 이럴 땐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그냥 걸어가면 돼요. 잡몹이니까 이렇게 정해했을 때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절대 최대한 많이 걸을 수 있게 그리고 적절하군님 1394번째 저희 방송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정해 때만 써도 돼. 잡몹 솔직히 내면 쓸 필요 없어요. 근데 뭐지 지금 보시면 몸이 약한 이제 구두 악사가 있죠? 그럴 때는 가볍죠. 몸이 약한 이제 캐릭들이 있을 때는요. 몸이 약한 캐릭터들이 있으면 그 잡몹이라도 그 가볍죠 내면식 좀 빠르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 학살자하고 이런 애들 때문에 학살자하고 혼란마 이런 애들은 가볍죠 빨리빨리 바로 눈에 보이자마자 바로 써줘야 해요. 파티원들은 대부분 원킬라기 때문에 돌진하는 애들 한 두 대만 좀 하면 원킬라기 때문에 그땐 바로 내면안식처 써가지고요. 제 클랜 그러니까 파티원들이 내면안식처 안에 있으면 데미지 감소 55%가 있기 때문에 그는 내면은 그 뭐지 폭장이나 내면을 파워도 한 쿨까지 못 잡으면 단계를 내는 게 아니고요. 파티원들을 바꿔야 해요. 딜러를 바꿔야 해요. 물피 전피가 골고루 발려있다는 상태 스티님 전피도 있고 물피도 좋고 세팅이 이제 물피 전피 물피가 60%였나? 물피에 물리피에 아 물리피 말고 전피가 60% 물피가 40%인가? 중도 없는데 그게 없는데 원킬 한다는 거는 이제 본인 이제 그 장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하고요. 그거 있는데 못 잡는 거는 이제 그 파티원들이 화력이 약한 거예요. 무조건 파티원들 잘못이 아니고 복합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재 들고 있으면은 물피 전피가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파티원들 딜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아예 물피 전피 없이 아재 하나만 딸랑 있으면 좀 힘들고요. 정해 피해 물피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해요. 보시면 데미지가 1억씩 빠지고 있죠? 1억씩 빠지고 있는 이유가 이거 불카토스 때문에 그래요. 불카토스 반지 끼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시면 이제는 얼마 안 빠지죠? 불카토스가 용으름 그니까 용광로 효과랑 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몹들 체력에 비례한 1%의 데미지를 주는 거 0.5%인가? 1%는 제가 흡수하는 데미지일 거예요 아마 불카토스가. 네 그니까 끼고 다니는 것보다는 수압용으로 마지막 보스
그래가지고 불카토스를 마지막에 스왑해준 형식 풀피 기준으로. 위치 선정이 진짜 중요해요. 그냥 부카토스 마지막 보스 정도만 스왑해주면요 1억 정도씩 빠져요 불피기준. 마지막 보스만 그래요. 잡몹은 당연히 구리죠. 당연히 피통이 얼마 안되니까 영광로랑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 안 나온 거는 이제 그 기도를 안 하셔가지고 그래요. 매일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요. 일찍 나오셔가지고 아저씨께 기도를 드리고 천배 계속 이제 그 기도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러시면 언젠가 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안 해. 기도력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안 뜨는 거예요. 새벽 기도한다면 새벽 미사 가시거나 비나이다 약수터에 물 떠놓고 계속 해주셔야 해요. 안 하셔가지고 디아 신께 아니면 분리 신께 기도를 하는데 아마 신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신을 좀 바꿔가지고 뭐 메피스토 신이나 뭐지 여러가지 신들한테 기도를 해보세요. 분리 신은 좀 그렇고 불신은 요새 외도를 자주 가가지고 히로즈 오브 스톰부터 해가지고 외도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잠시만 인나는 좋지 않아요. 왜 인나를 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인나를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딜탱으로 같은 딜탱 개념으로 갈 거라면 뭐 괜찮지만 인나는 좋지 않아요.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메아트론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아유 지금 저는 투표는 아직 안 갔어요. 쌤쌤으로 일부러 회사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인나는 가는 게 아니에요. 인나는 진짜 왜 끼는지, 왜 자꾸 인나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는데, 인나는, 뭐, 인나는, 뭐지?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인나의 단저도 맞춰야 하고, 바지 같은 게 모조 불리고, 근데 네 가지 진원 그거 딜 얼마 올라간다 그거 솔직히 나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선 맞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때 오리지널식 이제 그 운수고요. 이제 신개념으로 이제 해탈 그거 진짜 버프 데미지 얼마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가장 저렴하세요. 오길드 그러니까 쿨감 해탈로 갈 거면 이제 크림슨 볼은 있어야 하고요. 쿨감 해탈 말고 노멀하게 그냥 클래식하게 들어갈 거라면 뭐지 그 해탈 빼고 신념의 진원 아니면 뭐 용오름 여기 용오름 들어갔고요. 용오름 자리에 이제 바비의 파도 신념의 진원은 빼고 저는 이제 그 진격타를 너무 좋아해요. 진격타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격타 쓰던 사람 진격타 빼기 힘들거든요. 팔씨름은 가급적 갈 필요 뭐 안 가는 게 좋아요. 요새 비치 부도가 다 있기 때문에 비치 부도가 대부분 팔씨름 끼고 오기 때문에 저까지 낄 필요는 없어요. 기껏 끼도 좋은데 그러니까 진격타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진격타 한번 써보면 확실히 진격타 빼기가 진짜 껄끄러워요.
징계타 한번 중독되면. 그래가지고 10년 진원을 그나마 뺄만한 게 진원이 좋아요. 예민한 식적 빼는 거 좋지 않아요. 예민한 식적 빼는 거 진짜 안 좋아요. 말 그대로 탱커 수도니까. 탱커 수도니까. 저항 지금 1960대 쿨감 67.68. 쿨감은 지금 아주 새로 주워가지고 쿨감은 지금 띄울거 생각중이에요. 쿨감이 안떠요 잘. 왜냐면 지금 미지의 수정이 별로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제 불쌍한 존재예요. 보시면 홈을 지어가지고 봐요. 이제 미지의 수정이 없어가지고 마법으로 못하고 있어요. 쿨감이 안떠가지고요. 슬퍼요. 하루 벗고 지금 벌써 한 시간 정도 넘었는데 그 앵벌한지 미지의 수정 이제 한번 끝. 없어요. 이제 없어요. 다시 또 미지의 수정 주우러 가야 해요. 그냥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쿨타임 감소는 센스예요. 수도사 템 맞추는 거는 센스예요. 센스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아라 크림슨 오길드 보른하고 보른 요거 제작 재료만 좀 빠듯하게 모으시고요. 나머지 악세 같은 경우에는 뭐 왕실 반지 무조건 있어야 하고 무조건 왕실 반지 무조건 있어야 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가급적 쿨감 달린 거 이런 거 쿨감 달린 거 지금 마부 안 돼 있죠. 쿨감 달린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할키어는 가급적 할키어는 절대 그 자기 걸로 쓰시면 안 돼요. 할키어는 절대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도로 먹은 할키어는 쓰는 게 안 좋아요. 수도로 먹은 거 말고 파티원들이 먹었는 거 좀 파티원들이 이제 다른 클래스 캐릭으로 먹었는 거. 애눈은 애틀리크의 눈도 괜찮은데 애틀리크 눈 가면 쿨타임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요. 애틀리크에 만약에 쿨 뭐지 물전화 쿨감이 달린 상태라면 써도 되지만 애틀리크가 이제 그니까 소위 말해 클래시 탱커들이죠. 클래시 탱커 때 쓰이는 거죠. 아 한자님 제가 왜 이래 기억을 못 하겠지? 안녕하십니까? 아 물피 할려 뭐죠 쿨감? 어 그럼 써도 돼요. 그럼 왔다죠 그냥. 아 백합 향기니 죄송해요. 야 백합이 뭐야 좀 뭐지 19금 용화 아닌가? 해탈의 문제가 이거 용으로 이게 그 이동키하고 용으로만 겹쳐 있어가지고 까딱 잘못 찍어버리면 그 몹들 그 뭐지 몹들 계속 그 뭐지 계속 몹들 쪽으로 순간이동 하기 때문에 근데 아직 고블린 땡기는 건 못하겠더라. 왜 안 땡기지 얘들? 고블린 땡기는 진짜 아직 저도 못해요. 어 아니요 그 광협이 안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광협이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아 손목 확실한 건 아닌데 저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광피 도트 데미지는 들어가는데 물 그 소환은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도트 데미지, 도트 기술들은 이제 광피가 적용되는데 자신이 직접 타격하는 거 아닌 이상 안 되는 것 같아. 오와 씨 아직 뜬 줄 알았대 씨. 아 끝에서보다 살짝 더 벌리나요? 그러니까 요런 범위 이상 밖으로 봐야 해야지 된다 이 말이네.
너무 힘들더라고.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아니 일정 환율 아니고 그게 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정 환율 아니고 컨이 있는 것 같아. 아, 끝, 아, 맞다, 끝에 걸치게 하는. 그거, 예, 그렇게, 그건 알고 있는데, 고블린이 끝에 걸치게도 잘 안 되길래, 뭔가 싶어가지고, 다른 게 있나 싶어가지고, 끝에 걸치게 하는 거 맞죠? 얘들은 안 되고, 얘들은 절대 안, 안 되고. 뭐야, 템은 왜 안 나와? 아, 맞다. 고블린 살짝 움직일 때. 고블린 움직일 때 빼요. 그냥 뭐, 고블린 처음 만났을 때 용을 땡기면 안 되고. 그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고블린이 나 우리를 만나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할 때 용으로 땡겨야 해. 고블린은 좀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고블린 방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 상대 버거울 수도 있으니까. 몹들 최대한 많이 모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몹들만 계속 모아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몹들을 잡몹도 하고 섞어가지고. 아이고 벌써 텐트 다쳤네. 유령도 이거 한 몹이 안 모여가지고. 이렇게 빵빵 터지죠? 근데 확실히 왜 안 주어지지? 아 근데 제작자를 진짜 빠듯하네. 제작자 진짜 빠듯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혜한테도 폭장 걸어줘야 해요. 정혜를 터뜨리기 위해서 저 폭장을 건다는 개념이 아니고, 폭장에 그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폭장에 기술 추가 이제 피해, 폭장에 걸린 적들이 받는 추가 피해가 붙어요. 디버프죠. 폭장에 맞은 적이 9초 동안 추가 피해 20%. 그거 때문에 이제 잡몹이 이제 잡몹에 폭장을 걸어가지고 터주면서 들어오는 폭장 데미지를 이제 그 정혜한테 더 많이 터뜨리기 위해서 폭장이 육신이 약하다. 그렇다면 정혜한테 꼭 걸어주셔야 하고요. 쟤는 이제 아까도 잡몹 한 두 마리한테 걸고요. 잡몹 두 마리 정도 걸고 정혜한테 걸고 나머지 또 잡몹한테 걸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어, 이럴 때 잡지 말고. 정해 잡지 말고. 이렇게 끌, 몹들한테 끌고, 에헤 폭장 걸기도 전에 뭐 해버려가지고. 절단기 들었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불카토 스링으로 요르단하고 스왑해주고 어차피 잡몹이 없으니까 뭐지 폭장 데미지를 늘려주게 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요르단의 단지는 폭장이 터질 때 데미지를 늘려주는 거지 폭장을 걸었을 때 데미지를 늘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아 폭장 걸었을 때도 걸어주는데 그거 왜 효과는 미비하고 그냥 차라리 불카토스 반지로 이제 스왑해가지고 끼고 있는 게 좋아요. 아 예 파님 알겠습니다. 투표하고 오십시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이 스킬 이렇게 쓰고 올거야? 파니 그래 너 그래 악사 일단 다네나부터 먼저 뽑으세요. 파니 갬블 통해가지고 딴거 하지 말고 초월 만물의 조화 득도 이타르 쿨감 67.xx 일단 이틀 정도 만에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이틀이지 사실 이틀이지 뭐 시간 놓치면 얼마 안 되고요. 쿨감 헤터를 헤탈은 보시면 모든 상태 이상에서 면역이에요. 매직이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뭐 기절시키거나 이런 몹들이 쓰는 이제 어는 거 이런 거 모든 거에서 무조건 면역이고요. 그다음 공격 초당 공격력 생 초당 공격 생성 20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적에게 받는 피해 50% 감소는 사막의 장막이라는 그래가지고 변신했을 때 그 강인한 보시면 5,700 대 있죠. 5,700 2,000 원래 2,800이에요. 원래 평상시는 예. 딱 해탈이 되는 순간 바로 5,000 2,800이요 잘 봐요 2,800이죠 빠지는 즉시 해탈이 발동되어 5,700 됐죠 5,700만 무거운 홈 뜨는 거는 원래 맞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돈을 어마어마하게 날릴 각오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아이고 미지의 수정 하루 살아 하루 벌이 하고 있죠 지금. 수단은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